성경 봉독.
천자의
오늘 10월 첫 금요일 대방광굴 환경 강설 벌써 20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20권 저만 법회를 서문을 같이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서문 넘겨서 천천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여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환경에서는 네 가지로 설하기도 합니다. 즉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정덕입니다. 또는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향과 십지와 등각과 묘각으로 자세하게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처음 불법에 대하여 마음을 이미 궁극의 경지인 정각을 이룬 상태라고도 합니다. 불법 수행이란 어떤 일도 사람에서 출발하여 사람에게 이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사람이요, 중간도 사람이요, 끝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도 차별이 없는 만동능의 참사람입니다. 누구와도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차별을 펼쳐놓으니 52의 지체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 곧 52요 52가 곧 하나의 사람입니다. 즉 차별이 없는 가운데 차별이 있으며 차별이 있는 가운데 차별이 없습니다. 원흉문과 한콩문의 관계입니다. 원흉문에서 보면 누구나 하나의 사람이요 한콩문에서 보면 52여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열 가지 수행이란 열 가지 몸부림과 열 가지 해안과 열 가지 경지에서와 같이 열 가지 바람일을 주바람일과 조바람일로에 따라 낱낱이 실천하여 정득해 가는 길입니다. 마치 대나무 그림자가 때를 쓸듯이 하며 고공을 나는 새가 그 흔적 없듯이 합니다. 차별 없는 참사람에서 차별 없는 참사람에 이르는 수행에 무슨 문제가 일 것이며 무슨 자취가 하나 박지 본부도 참사람이요 등각 요각도 참사람인 것을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름다운 보살행의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화음일 것입니다. 서문을 읽을수록 아주 좋은 내용이 자꾸 나오네. 다음 달 또 기대됩니다. 시편 품이 앞에서 1부 있었고 여기서 2부로서 시편 품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그 대방광굴 환경 강설 20권째가 되겠습니다. 어느새 20권을 이렇게 모았어요. 책상 위에 쫙 진열해놨습니까? 네. 네. 쳐다보면 환희심 나죠? 네. 어디 나갈 때 합장하고 절한번하고 들어오면 합장하면 절한번하고 부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 모셔놓으면 신심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 같은 걸 모셔놓고 환경에다 예배를 간단하게 하고 하는 것은 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환경 티벳 장경 또 이 한문 장경 이렇게 모셔서 부처님과 함께 기억을 같이 하는데 옛부터 그 대웅전에 부처님을 모실 때는 좌우에다가 경상을 경장이라고 해서 간단한 경장을 이렇게 양쪽에다 모셔서 똑같이 그렇게 부처님처럼 그렇게 예배의 대상으로도 그 모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고 또 곁들여서 그 예배의 대상으로 경전을 모시는 것도 또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 탑이 뭐 세계 곳곳에 다 있는데 처음에는 부처님의 그 유골
사리를 모시려고 탑을 세웠었는데 사리가 거기에 뭐 한이 있어서 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법신사리라고 해서 이 경전을 사리로 생각하고 탑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탑을 세울 때 경전만 있으면은 바로 탑 안에다가 경전을 넣고 부처님의 사리탑이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탑을 이렇게 보수하다 보면은 경전 나오는 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유골보다는 이 경전이 진짜 부처님의 사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참사리입니다. 이게 참사리예요. 경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벌써 29인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정말 참 가슴이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그 염화실지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염화실지를 매달 이렇게 봤는데 벌써 67차째 이렇게 봤는데 저 뒤에 64쪽을 넘겨주세요. 62쪽. 제일 뒤에 그 62쪽 화보. 화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름 안 거, 백중이 지나면은, 대만에는, 그 공성법회, 흔히 공성법회라 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에게 그 공양 올리는 그런 법회를 대만 불교 연합회에서 거대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찰마다 또 공성 법회를 합니다. 각 사찰마다 이번에 여기 저 문수경전 연구에서 여기 100여 명 이상 스님들이 매달 와서 공부하시는데 그분들이 여러 해 전부터 이제 원력을 세워서 공성법회에 우리 참석하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스님들하고 신도님들하고 해서 모두 한 150명 분들이 이 공성법회에 다녀왔어요. 그 화보를 간단하게 이렇게 실었습니다. 염화실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는 자세하게 아주 사진이 많이 올라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간추려서 이렇게 실었는데 맨 처음 있는 사진은 이건 이제 불광산사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계셨던 법고산사 두 번째 사진은 그 법고산사 108자재의 산실인 그 사찰이 법고산사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이제 드디어 국제 공불 재승 대회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그런 아주 큰 그런 그 행사장 공설 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공설 운동장에 수만 명 들어가는 공설 운동장에 스님들만 만여 명 모였대요. 요 중앙에 그 불단하고 밑에 이제 바닥에는 전부 스님들이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스님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여기 저 밑에 왼 오른쪽 사진 보면 한국 스님들 사진이 보이죠.